안녕하세요, 플랜즈입니다. 원래 이번 현장은 싱크대 배관이 피트러벨로 되어 있어서 제거를 하면서 교체하는 쪽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트랩이 있으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도 쉽게 쌓이고 역류가 쉽게 됩니다. 그걸 교체하면서 하수 배관도 청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업 계획은 이걸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입는 게 계획입니다. 피트랩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안 내려가서 여기 많이 쌓였습니다. 이 피트랩에서 이물질이 많이 쌓여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내려가면서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물질이 엄청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어요, 이물질? 당연하죠. 이게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여기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넘칠 단계였어요. 딱 좋은 타이밍에 원래 넘치고 나서 연락이 오거든요. 반듯하게 잘랐죠. 와이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을 파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수구를 뚫었습니다. 물은 계속 내리고 있고 물 잘 내려가네요. 완전히 구멍 내지 않고 이렇게 한 거는 실리콘 처리하기도 쉽고 나중에 열기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넘쳤다고요 아까? 네, 뭐 그냥 내렸는데도 네. 저기서 역류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막혀서 이제 넘치기 직전에였어요. 아, 그렇구나. 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다 뺐어요, 손을. 여기는 피트랩을 제거를 하고 엘보를 하나 써고 하수구 뚫기 위해서 꺾이지가 않아서 지금 쪽으로 뚫고 작업했습니다. 네.